이게 훨씬 더 흥미롭네. 어, 뭐? 잠깐만,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Oh, no. 어쨌든 누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피카츄? 응? 안 돼, 뭘 들고 있는 거야? 곧 보자, 아가씨들. 우와, 하이파이브. 싫어. 너무 이상해. 지루해. 아, 이거 귀엽지. 보이는 걸 그려봐. 완전 마음에 들어. 피카 피카. 우리 피카츄 그려야 해. 진정해, 진정해. 피카츄야, 봤지? 좋아, 이거 가지고 놀아볼래? 마음에 드는데. 사실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 접을 수 있는데 왜 그려? 가운데에 크게 접어줘. 이제 이 윗부분을 아래로 내려. 그리고 다시 접어. 주름을 꼭 만들어줘. 이제 그림 그릴 시간이야. 뭔지 알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 곧 알게 될 거야. 저 귀여운 귀 좀 봐. 양쪽을 똑같이 해줘야 해. 아, 작은 피카츄야. 즉, 노란색이 많다는 거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야. 근데 그건 아마 짐작했을걸. 빨간색을 더해줘. 난 좀 자유분방한 편이야. 그리고 내겐 피카츄는 토끼와 비슷해. 그리고 싫긴 하지만 색이 뭔가를 확실히 더해줘. 그래도 여전히 블랙이 좋아. 거의 다 끝났어. 접으면 포켓몬 볼 같지? 피카 피카. 얘들아, 다 끝났니? 응. 오, 와우, 정말 마음에 들어. 이렇게 귀여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내게 더 현실적이야. 더블 와우야. 고마워. 아, 나도 할 수 있거든. 자, 내 거 가져가. 진짜? 정말 친절하시네. 우와, 봐, 나야. 만지지 마. 좋아, 살짝만. 다음은 뭐지? 와, 이 거미가 엄청 크다. 영감이 떠올라. 영감이? 저건 거미야. 아, 너 잘해야. 자, 이걸 써. 멋지다.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 어차피 그런 식으로 안 그릴 거거든. 종이에서 튀어나오지 않는 한 말이야.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정확히 거미는 아니지만 충분히 비슷해. 나도 시작해야겠다. 다행히도 거미는 꽤 익숙한 주제야. 항상 말하듯이 소름 끼칠수록 좋아. 간단한 선으로 만든 건데 놀라워. 이 그림이 이길 거야. 빨간색 잉크가 충분히 들어있어야 할 텐데. 왜냐하면 이 친구는 빨간색을 좋아하거든. 좋아. 내 선택은 검은색이야. 그게 더 무섭잖아. 그리고 약간의 빨간색으로 위험하게 만들 거야. 다 끝났어. 어때? 충분히 무서워? 소름 끼쳐. 아, 그래. 짜잔. 안녕, 귀염둥이. 어? 여기엔 스파이더맨이 있어. 멋지고 친절하지. 스파이더맨은 슈퍼히어로야. 이제 구하러 가. 야호! 우와, 농담이지. 이런. 웬즈데이랑 그리고 피카츄는 어디 있지? 어? 피카츄를 찾고 있어? 늦어서 미안. 뀨. 내가 뭘 놓쳤어? What? 주스 줄까? 괜찮아. 아, 익혀. 좀 낫네. 그거라. 뭐? 내 식물? 응, 맞아. 식물이라고?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물을 그리는 건 내 특기가 아니긴 하지만 반면에 죽은 나무는 확실히 내 취향에 맞아. 응? 난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상자 주세요. 이거지. 이것 좀 봐. 그리고 먼저 빨간색이 좋겠어. 녹색과 보라색도 좋아. 하지만 윤곽선부터 그려. 항상 나무 몸통부터 그려.
그런 다음 가지를 계속 그려. 많이 그려줘, 알았지? 하지만 여기에는 색이 약간 필요해. 근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야. 여기 살짝 자르고, 그리고 여기 몇 번 더 잘라. 완벽해. 이렇게 하면 평평해져. 완벽한 스탬프야. 정말 예쁜 꽃이지. 그리고 원하는 색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난 많이 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걸 쓸 수 있겠는데. 이 스티로폼 덩어리는 어때? 이 작은 조각들을 봐. 살짝 담그면 찍을 준비는 끝이야. 아주 실제적인 효과가 나지. 특히 색을 섞을 때 말이야. 아, 다 한 거야. 끝났어. 예쁘지, 그렇지? 근데 내 것만큼 무섭진 않네. 색이 약간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 전혀 나쁘지 않네. 근데 또 다른 멋진 아이디어가 있어. 보이지? 짠! 이건 어디 있어? 대박! 이제 뭐야? 왜 저래? 아, 그래. 안 돼! 이 드레스는 드라이 클리닝만 가능한데? 그럴 시간도 없는데. 우와, 이것 좀 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다행히도 난 이게 있지. 이거 본 적 있어. 자. 응? 지금! 뭐? 이제 일 시작해야겠다. 검은색 드레스는 많을수록 좋지. 허리가 까다로운 부분이야. 이제 색 칠해줘. 아직까진 아주 좋아. 재밌는 상의를 만들고 싶어. 자. 좀 지저분해지네. 근데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먼저 끝낼 거야. 여기서는 길게 해주는 게 좋아. 긴 치마처럼. 손이 약간 떨리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 잘하잖아. 어서 퍼질러. 답답한 된 것 같아. 더는 못 써. 아, 저것 좀 봐. 정말 멋지다. 와우. 그 덕건 피카츄? 그것도 꽤 귀엽네. 하이가 없어도. 그래. 이런. 뭐야. 우와. 내가 같은 드레스를 입고 있어. 고마워. 너무 불공평해. 뭐, 오늘은 여기까지야. 뭐라고? 우와. 자, 끝났어. 이것들 좀 봐. 설탕 애호가들의 꿈이잖아. 그러네. 뭘 먼저 먹지? 좋았어. 난 이거면 될 것 같아. 웬즈데이? 응? 자, 가져가. 넌 최고야. 사물함에서 뭐 좀 가져와야 해. 잠깐, 이건 어디서 났지? 시도해볼 만해. 나쁠 게 뭐 있겠어? 이렇게 하잔 거야. 덤벼봐. 예감이 좋아. 해보자. 드디어 나 죽이지. 그럼 뭐부터 할까?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그리고 다 재미있는 거야. 수업 전에 책 챙겨야지. 뭐야? 방금 뭐지? 이상하네. 바람이었나 봐. 진짜 이상해. 그리고 내가 팡! 진짜 웃겼어. 쟤들은 누구야? 좋아, 속은 것 같아. 준비됐어? 야! 보고 있나? 뭐 잘못됐어? 너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됐어. 이건 어때? 와! 저기 봐! 이건 실수였던 것 같아. 너 이번엔 운이 좋았어. 아직 안 끝났어. 쟤 왜 저래? 그래도 재미있었어. 어머, 수업에 가볼까?
꼭 그래야 해? 잠깐, 뭐 좀 확인할게. 확실히 지각이야. 몰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수업은 정말 중요해. 좋은 생각이 있어. 계획이 있어. 네가 가진 제일 큰 번개가 필요해. 무슨 일인지 모를 거야. 그거 멋진데? 이것 좀 봐. 쇼타임이야. 어? 불빛이 왜 저래? 유령이야. 여기서 유령이 나올 줄 알았어. 엄마! 하나둘리. 숨어야 할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난 항상 이 수업이 싫었어. 너무 무서워. 잘했어. 자, 들어가자. 난 극적으로 등장하는 게 좋아. 나도. 그만하면 된 것 같아. 겁먹은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 끝났어? 방금 뭐였지? 왜 날 쳐다봐? 불이 걸린 것 같은데. 얘들아, 진정해. 수업 계속하자. 좋아요. 더 이상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네 책상에 시험지 놔뒀어. 시험이라고 했어? 이거 하나라도 알아? 아니, 나도 당황스러운데. 그냥 빨리 끝내자. 여기 선을 그을게. 여기엔 글자 R은 어때? 알겠다, U자를 그릴게. S를 뒤집어서 물결 모양으로 만들게. 야,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됐다, 다음엔 더 어렵게 해봐요. 하지만 도와줘. 자요. 순식간이네. 잘했어. 진심이야? 난 우리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어. 그렇지, 시험은 끝이야. 이런. 진짜? 이리 와.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 너무 불공평해. 대체 뭔 생각이니? 전에도 말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마지막 경고야. 미안요, 손가락이 미끄러졌어요.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저 문제에 답해. 저요? 좋아요, 할 수 있어. 놀라게 해줄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아직까진 괜찮아. 그리고 8을 곱할게. 64인 것 같아. 그리고 8을 더하면 72야. 됐어, 내가 해냈어. 어? 벌써 끝났어? 와, 잘했어. 유후, 나 진짜 똑똑해. 이야, 경고 좀 해줄래? 난 너무 예뻐. 어, 예, 됐어. 여긴 끝났어. 좋아, 다음은 누구야? 저요. 빨리 끝내자. 와, 스타일 마음에 드는데? 좋은데? 모노크롬 룩 진짜 마음에 들어. 미소 지어볼래? 거절할게요. 좋아, 기분 안 좋은 표정을 좋아하는구나. 알겠어. 뭐지? 이거 손이야? 나랑 같이 왔어요. 이상해. 아, 저리 가. 아, 안 돼. 내 카메라. 이런. 이건 못 써. 망가졌어. 이제 어떻게 사진을 찍지? 잠깐, 이걸 쓰면 되겠어. 이거면 될 것 같아. 시도해 볼만해. 그냥 있어봐. 얼굴만 스케치할게. 더 진한 선으로 넘어갈게. 천천히 할 거야. 연필의 힘을 다르게 가할 거거든. 이렇게 하면 음영과 질감이 생기지. 그림을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돼. 와, 속눈썹 멋지다. 내 마스카라도 이러면 좋겠다. 이제 다른 쪽 눈, 본질을 포착하고 싶은데. 눈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번지게 하면 그림자가 생겨. 여기에 이 특별한 도구를 쓸 수 있어.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막아줘. 흰색 연필을 사용하면 대비가 생겨. 명암 대비 느낌을 주지. 잘 되고 있어. 눈 주변에 그림자를 약간 넣어줘. 이러면 얼굴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강조될 거야. 광대가 나왔네. 우와, 눈 주위에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해줄게. 완벽을 서두를 순 없지. 정말 잘 되고 있어. 다음 입술이야. 밝고 어두운 연필을 섞었으면 깊이가 생겨. 눈에 띄지. 그리고 그림이 살아나지. 이제 머리카락이야. 연하고 진한 선을 사용하면 머리카락 느낌을 주는 데 도움이 돼. 중간에 간격을 둘게. 이건 빛이 반사된 거야. 다음 따옴머리를 해줘. 따옴머리를 계속 그려줘. 더 풍성하지. 같은 과정이야. 두께와 질감을 쌓는 거지. 빛 반사는 같은 곳에 둬.
이제 몸 부분을 하자. 가볍게 칠할게. 블렌딩 도구를 사용해 음영을 만들어줘. 너가 다양한 색의 옷을 입지 않아 다행이야. 이게 훨씬 쉽거든. 스케치가 끝나면 검은색 연필로 덧칠해줘. 더 진하게 해줘. 완성된 것 같아. 내가 찍은 사진보다 낫네. 소름 끼치는 눈빛을 정말 잘 표현했지. 봐, 어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야? 너무 예쁘네요. 정말 재능 있으시네요. 잠시 걱정했는데 나한테 손을 올릴 줄 알았어. 자, 휴, 이제 여기서 나가. 여기가 맞나? 그런 것 같아. 소름 끼치는데. 그러게. 들어갈까? 내가 문 열게. 잠겼네. 짜증나. 어떻게 할까? 생각 좀 해볼게. 알겠다. 돌아봐. 알았어. 내 손 주변을 따라 그려야 해. 간지러워. 그래도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할게. 움직이지 마. 거의 다 됐어. 좋아 보이는데? 자, 다 됐어. 내 최고의 작품은 아니야. 갤러리에 걸리지도 않을걸. 아니, 이건 안 될 것 같아. 여기 내 그림이야. 기억해. 급하게 그린 거야. 와, 정말 멋져. 이거 보여? 어디로 가는 거지? 야, 도와줘. 안으로 들어가야 해. 뭘 기다리는 거야? 그렇지. 꽉 잠겼어. 가서. 된다. 문이 열리고 있어. 가자. 안은 어떨지 궁금해. 곧 알게 되겠지. 너무 지루해. 내가 쌤을 깨울 방법을 알아. 노래를 좀 불러볼까? 안 돼. 그것만 빼고. 샤랄랄랄랄라. 안 돼. 펜시들이야. 애슐리, 그만해. 끔찍하다고. 귀 아파. 애슐리? 그건 별로인 것 같아. 마이크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이, 예! 아직도 자고 있어? 싫어, 엄마. 학교 가기 싫어.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랄랄라. 누가 쟤 보고 노래 잘한다고 했어? 라! 아직도야? 힘든 관중이네. 히릿! 랄랄랄랄라. 야, 앉아. 어떻게 좀 해야겠다. 금방 돌아올게. 오예! 뚜뚜루뚜루루. 계속하잖아. 이렇게 되다니. 빠빠라빠라빠. 랄라. 제발 멈춰. 더는 못 참겠어. 죽은 사람도 깨겠다. 끝나면 알려줘. 소리 질러. 우와. 닥쳐. 야, 그만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뭐든 해볼 거야. 이 휴지가 필요해. 롤을 두 조각으로 자를게. 한 부분만 가져와.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여. 다 붙여줘. 이제 됐어. 이제 조금씩 자를 거야. 간격을 균일하게 유지해줘. 이렇게. 이제 다른 손을 가져와. 롤을 거기에 붙여. 컨실러가 필요해. 컨실러를 롤에 뿌려. 그리고 메이크업 브러쉬로 블렌딩해줘. 테이프와 튜브를 가려줘. 보이는 게 싫어. 그런 다음 손과 손톱에도 똑같이 해줘. 다음 파우더 화장품이 필요해. 얇게 코팅해줘. 톤을 약간 밝게 해줘. 좋아 보여. 다음 펜이 필요해. 손에 가는 선을 그릴게. 흉터처럼 보이게 해줘. 손톱에 색을 약간 발라줘. 다음 손가락에 흉터를 더해줘. 와우, 멋지지? 으스스하고 악몽에 나올 법한 거야. 애슐리 입을 다물게 할 시간이야. 불을 꺼야겠어. 어? 뭐지? 민디? 너야? 거긴 누구야? 마음에 안 들어. 저리 가! 나 갈아탈 줄 알아! 어딨어? 잠깐, 방금 뭐였지? 뭔가가 날 만지고 있어. 내 뒤에 있는 거지?
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 진짜 이상해. 내가 상상한 건가? 너무 이상했어. 불이 꺼지고 그리고 뭔가 날 붙잡았어. 정말 이상하네. 잠깐, 이제 더 낫나? 휴, 고마움인데 정말 안심이야.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진짜였어? 어? 진짜였어. 뭐? 어? 진정해. 그냥 내 손이야. 봤지? 걱정할 거 없어. 무슨 일이야? 뭐야? 너였네? 쌤, 깨어났네요. 뭐 하는 거야? 제가 아니라 손이었어요. 이거 좋은 생각이야? 와, 저게 뭐야? 넌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넌 도망칠 수 없어. 내가 널 찾아낼 거야. 시간 문제일 뿐이야. 난 느낄 수 있어. 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 날 놀라게 할 순 없어. 숨을 곳도 없어. 그리고 넌 내 컬렉션의 일부가 될 거야. 나머지 네 친구들과 함께 몇 달 동안 널 쫓아다녔어. 거의 다 왔어. 확실한 단서만 있으면 돼. 뭐? 그럴 리가 없어. 이젠 잡았어. 기다려왔던 순간이야. 널 위한 완벽한 공간도 준비했어. 크게 벌려. 와, 배고팠구나. 더. 휴, 유산소 운동 좀 해야겠다. 기절할 것 같아. 잠깐만. 안녕.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나가. 근데 감자칩이. 너가 한 발 늦은 것 같네. 정말 그게 네 큰 계획이야? 저게 뭐야? 저것 좀 봐. 시도는 좋았어. 진심이야. 안 볼 거거든. 속임수가 아니라고. 봐. 포기할 생각 없지? 그만 놀라와라. 아무것도 없어. 빨리 바꿔야지. 어? 어디로 간 거야? 이상하네. 잠깐. 내 포켓볼. 내가 이런 거에 속다니? 으악! 장난해. 이거 안 끝났어. 복수할 거야. 지루해. 감자칩 맛있었는데 릴리가 보고 싶어. 하하, 내가 해냈어. 이제 꺼내줄게. 아, 너구나. 이거 어떻게 얼어? 으악, 이거 완전 별로야. 그만해, 토할 것 같아. 나와, 얘기 좀 하자. 내가 소화 넘어갈 것 같아. 정말 짜증나. 다른 방법을 써보자. 불어서 꺼낼 수 있으려나? 안 돼, 그만해. 내 머리가 망가지잖아. 휴, 끝나서 다행이네.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못 열겠어. 메롱. 뭐, 간식이나 먹어야겠네. 잠깐만, 그거 과자야? 냄새 좋네. 먹고 싶어. 뭐야? 야, 그래서 그거 나눠 먹을 거야? 물론이지. 바삭바삭해. 이거 무슨 맛이야? 무슨 상관이야? 정말 맛있는데. 좋아하는 음식이 될 것 같은데. 맛있어. 방울이 내 혀를 간지럽혀. 입안에서 파티가 열리는 것 같아. 끝이 안 났으면 좋겠어. 감자칩이 쏟아져. 오늘 최고다. 뭐야? 내 부엌 좀 봐. 엉망이야. 이래서 엄마가 절대 동물 키우지 말라고 했네. 이제 멈춰야 할 때야. 포켓몬 한 마리가 어떻게 이런 난장판을 만들 수 있지? 정말 굉장해. 저기? 야! 야, 내 말 들려? 무슨 일이야? 너가 내 감자칩 시간을 방해하고 있잖아. 그러지 마. 뭘 하지 말라고? 진심이야. 잘 들어, 이 작은 털뭉치야. 그만해. 됐어. 잡았다. 새 드레스를 샀는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생님 오신다. 안녕 여러분, 나의 생일 축하해. 이게 뭐야? 빨리 열어보고 싶다. 잠깐, 오늘 쌤 생일이야? 선물이 없는데? 그래서 무슨 상관이야?
뭐라도 줘야지. 알겠다. 내 가방에 뭔가 있을 거야. 고무리를 줄 순 없지. 안 돼. 하나도 줄 게 없어. 아이디어가 다 떨어졌어.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좋아. 내가 좀 볼게. 쌤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다녀? 알았어. 뭔지 알겠다. 쌤이 벌레를 좋아할까? 아니. 애슐리한테 이건 보여줄 수 없어. 사랑해 봄돌아. 어디까지 했더라? 아니,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전화 좀 걸게. 여보세요? 별거 아니잖아. 도와줘서 고마워. 우와, 정말 빠르네. 냄새 정말 좋다. 꽃? 예뻐. 자, 냄새 맡아봐. 난 꽃 싫어해. 아니, 알레르기가 있거든. 좋은 생각이 났어. 손바닥에 물감을 칠할게. 꽃을 만들고 싶어. 손가락에 나뭇잎과 꽃잎을 그릴게. 중요한 건 검은색 배경에 하는 거야. 특별한 뭔가를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 다 하고 나면 채워줘. 검은색 페인트로 많이 덮어줘. 다음 색을 더해줘. 꽃잎에는 은빛 흰색을 쓸게. 이게 꽃잎을 돋보이게 하거든. 다음 나뭇잎에는 선명한 녹색을 사용할게. 대비를 주기 위해 더 밝은 색조를 써. 다음 세밀한 부분을 더해줘. 꽃잎 주위를 돌아다니며 디테일을 더해. 윤곽선도 추가해줘.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꽤 만족스러워. 내 취향의 꽃이야. 안녕 애슐리, 어떻게 생각해? 너 꽃 좋아하지? 어? 너가 그린 거야? 응, 유용할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지? 쌤께 드리자. 선생님! 어머니? 줄 게 있어요. 정말? 나한테? 너무 고마워. 저도 줄 게 있어요. 와, 예쁘다. 이런 건 처음 봐. 잠깐 사진 찍어야겠다. 마음에 들어. 와우. 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최고의 생일이야. 아, 그냥 장난이었는데 이럴 필요 없어. 제발 내가 치울게. 아니, 기회가 있었잖아. 이번 일로 교훈을 깨닫겠지. 아, 포켓몬 감옥에 있기 싫은데. 그러기엔 난 너무 귀엽잖아. 식사 시간이다. 맛있게 먹어. 농담하는 거지. 이걸로 뭘 하라고. 좋은 생각이 있어. 이게 먹혔으면 좋겠는데. 어서 조금만 더. 예후! 팝콘을 만들었어. 맛있고 맛있는 팝콘이야. 요리사가 되어야겠어. 이건 이제 필요 없어. 감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어이 간수, 버터 좀 갖다 줄래? 야, 거기 있어. 아, 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긴 너무 지루해. 관심 좀 줘. 나 여기 있는 거 알지? 여기 서비스가 형편없어. 널 훔쳐온 게 후회되고 있어. 또 뭐야? 심심하고 외로워. 잠시 여기 있어줄래?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알았어. 하지만 몇 분만이야. 범죄의 달인이 되는 건 바쁜 일이니까. 알겠다. TV나 볼까? 와,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저게 뭐야? 너도 이거 보고 있지? 그래. 잠깐, 저것 좀 봐. 재밌어 보이네. 상도 있어. 힘들어 보이는데.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럼 정말 멋질 거야. 정말 많은 걸 살 수 있을걸.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야, 정신 차려. 미안. 생각보다 힘들겠어. 너 몸 상태가 최상은 아니잖아. 뭐 어때? 몸 좀 만들자. 어서 일어나. 최악이야. 빨리 끝내자. 나 어때? 이거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잠깐만, 할 수 있어. 못 봐주겠다. 넌 동기부여가 좀 필요해.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어. 내가 뭘 가져왔는지 봐. 맛있는 감자칩이야. 네 것이 될 수도 있어. 와서 가져가. 잠깐, 뭔가 일어나고 있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더 먹고 싶어.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쇼타임이야. 고통이 없으면 득도 없고 감자칩도 없어. 타는 걸 느껴. 예.
날 막을 순 없어. 그 감자칩 내놔. 감자칩을 위해 하는 거야. 계속해야지. 난 날씬하고 비열한 과자 먹는 기계야. 피하고 훅, 피하고 훅. 야, 해내고 있어. 멈추지 않을 거야. 감자칩을 먹을 때까진 안 돼. 내 거야. 좋아, 그만해. 우와, 진짜로 바뀌었네. 정말 멋지다. 응, 나도 알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 근육 좀 봐. 꽤 인상적이지? 어서 빨리. 간식 가져왔어. 우리 뭐 볼 거야? 좋은 영화 하는 것 같아. 오, 이거 처음 보는데. 야, 저거 좀 봐. 너무 웃기다. 말도 안 돼. 방금 봤어? 안 돼. 미안. 괜찮아. 내게 맡겨. 이 양초 사길 잘했다. 무드 조명 좋지? 근데 TV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좋은 생각 있어? 고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금방 돌아올게. 어디가? 영화 보러 가자. 아, 좋은 생각이야. 잠깐만, 간식 가져가자. 다 챙겼어. 내 가방에 넣으면 돼.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래, 팝콘에 돈 쓰기 싫어. 가자. 들어가도 돼요. 여기 내 표야. 가자, 영화 놓치겠어. 잠깐, 그거 사탕인가요? 근데요? 표지판 보여요. 사탕은 안 돼요. 나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가. 완전 짜증나. 사탕은 안 된대? 우리 이제 어쩌지? 뭔가를 빨리 생각해야 해. 근데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잠깐, 알 것 같아. 이거면 될 것 같아. 계획이 있어? 사탕과 탄산음료를 꺼내야 해. 너 뭐 하는 건데? 가방 안감을 꺼낼게. 아, 알겠다. 안감을 따라 칼집을 낼 거야. 솔기를 따라가. 이제 됐어. 좋아, 이제 놓아도 돼. 비밀 수납 공간이 생겼지? 사탕으로 채우면 돼. 탄산음료도 잊지 마. 이제 접어서 다시 가방에 넣어. 진짜 교활하네. 잠깐만, 뭐야? 사진 찍어야겠어. 경비원 사진? 왜 그러는 거야? 지원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야. 가자, 늦겠다. 안녕하세요, 영화 보러 왔어요. 다 괜찮아 보이네요. 네, 여긴 볼 거 없어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굴지? 가방 열어봐.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비었네.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멈춰봐요. 저건 나잖아. 경비원 앞을 지나갈 수 있는 건 없죠. 나 너무 예쁘잖아. 가, 가, 가. 나한테 보내줘. 엄마가 좋아하실걸. 이거 좀 봐요. 다 마음에 들어. 야, 들어와. 나 가야겠어요. 나도 모델이 될 수 있겠어. 잘 먹힐 줄 알았어. 이제 됐어. 너무 배고파. 이런 생각을 해내서 진짜 다행이야. 영화 볼 때 간식 먹어야지. 경비원한테만 들키지 마. 사진을 또 보여주면 돼. 오, 시작한다. 뭐, 케이크를 꾸며야 할 것 같은데. 검은색 프로스팅이 있는데 이건 필수야. 시작하자. 그리 어렵진 않을 거야. 케이크 주위에 계속 같은 동작을 해줘. 이제 원을 완성했으니 선을 그어. 가운데에,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 이제 대각선도 만들게. 의외로 쉬워. 이제 됐으니 더 작은 선을 채워줘. 작은 미니어처 원이 거미줄처럼 보이게 될 거야. 거미줄 완성이야. 이제 테두리를 그릴 거야. 이것도 만들기 쉬워.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면 돼. 케이크의 가장자리를 다 돌아줘. 검은색 프로스팅이 다 떨어졌어. 이젠 검은색 쿠키를 쓸 때라는 뜻이지. 부수고 케이크에 뿌려. 맛있게 보이게 해줘. 근데 케이크가 충분히 다크하진 않아. 그래서 식용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할 거야. 이니도 온다. 이런, 이 케이크는 뭔가 다르네. 너무 어둡고 우울해. 근데 어떻게 고칠지 알아. 알록달록한 마시멜로야. 케이크 위에 다 뿌릴게. 너무 귀엽다. 근데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알록달록한 사탕 같은 거. 무지개 스프링클. 좋아, 적어도 케이크의 반은 더 밝게 만들었어. 왜냐하면 행복한 색을 입히면 케이크가 더 좋아지니까.
이니드, 네가 내 케이크를 망쳤어. 야, 내가 더 잘 만들었단 뜻이지? 잠깐, 케이크 장식 때문에 싸우지 말자. 너랑 너, 좀 더 도전적인 일이 필요해 보이네. 와, 우릴 챌린지에 떨어뜨린 것 같네. 그래, 케이크 꾸미기 챌린지야. 안녕, 내 드레스 어때? 프릴이 있어. 좋아, 아마도. 좋다고? 할 말이 그게 다야? 뭐 좋아, 그럼 챌린지를 시작해볼까? 드레스 챌린지야. 오, 마시멜로! 벌써부터 좋은 것 같아. 이 푹신하고 알록달록한 사탕은 혐오스러워. 내 분위기에 맞게 뭔가를 해야겠어. 검은색 퐁당이 있는데 차르처럼 성형할 수 있어. 드레스 모양으로 만들 거야. 기본 모양이 잡혔으니 더 잘 만들 수 있어. 작은 막대가 도움이 될 거야. 이제 다른 색으로 넘어갈게.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칼로 잘라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 자, 이 정도면 충분해. 다시 모양을 잡아줘. 밑을 이렇게 해줘. 이제 내가 만든 검은색 드레스를 가져와. 다음, 천 역할을 해줄 퐁당이 필요해. 여기 또 다른 조각이 필요해. 패턴 만드는 것과 같아. 천의 단추와 질감을 더해줄 거야. 잘 되고 있어. 이젠 흰 퐁당이야. 크고 얇게 만들기 위해 펴줄 거야. 이제 깎고 자르기 위한 칼이 필요해. 이 재료는 작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자리에 잘 잡아줘. 자, 의상에 쓸 흰색 컬러를 만들었어. 다시 살색 퐁당이야. 모양을 잡아줘. 또 원통 모양이야. 작은 칼이 한 번 더 필요해. 팔을 만들고 있어. 손가락이 달린 손도. 이제 잘린 팔에 소매를 붙여줘. 속 셔츠를 보여주기 위한 흰색 띠야. 팔을 몸통에 붙일 시간이야. 팔을 교차시킬게. 그게 좋아 보일 거야. 이 머리는 내가 안 만든 건 인정할게. 인형에서 훔쳐왔어. 따라와 인형아. 이 케이크에 꽂힐 시간이야. 완성이야. 이제 끔찍한 마시멜로를 더해야 해. 최소한 꽃에 꽂을 순 있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 이곳을 마시멜로로 덮기만 하면 돼.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지. 검은색 식용 스프레이 페인트를 쓸게. 이 드레스 입는 게 좀 힘드네. 소매가 너무 빡빡해. 라라라라라. 어쩌지? 선택지가 너무 많아. 그냥 내 주변 공간에서 영감을 얻어야겠어. 손톱에 툴이 걸렸어. 너무 짜증나. 좋아, 둘 다 그만. 뭐야? 이게 어떻게 손톱에 걸려있지? 시간 다 됐어. 뭘 만들었는지 보자. 원했던 것만큼 다 크진 않지만 내 드레스 케이크야. 보시다시피 시키는 대로 마시멜로를 썼어. 내 정신 좀 봐. 이 드레스에는 안경을 쓸 수 없어.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 그렇군. 안경을 써야 제대로 볼 수 있겠어. 세상에, 사랑스러워라.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엽지 않아. 어둠의 화신이지. 핫초코 좀 줄까? 아니, 미안하지만 그건 택도 없어. 웬즈데이가 이겼어. 말할 필요도 없었어. 뻔하지. 드레스 케이크 정말 잘 만들었어. 너무 행복해. 오! 여러분은 이런 미술대회에 참가하고 싶나요? 이 영상을 가장 예술적인 친구들과 공유하고 더 멋진 영상을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